오늘은 김천에 있는 부항댐 슬렁다리에 왔습니다. 날씨가 저번에 갔다 온 거 올렸어? 너무 좋아요. 올렸어? 어디 거? 어디 갔다 왔지 않죠? 아, 예. 딴 데. 와. 하늘에 뭉게구름은 완전 가을을 연상케 합니다. 아, 저 혼자 가셨어요? 나는 말하면 같이 가신다고. 혼자? 여기서 해나봐. 우리 저 앞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 저 아니, 저기서 오늘이 완전히 가을 하늘입니다. 저쪽에서 왔다니까 우리 남편에서 이래야 곡식이. 네, 이래 가도 되고. 우리 저쪽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천에서 갔어요. 이게 낫지. 한 번만 걸으면 되니까. 여기가 바로 김천의 유명한 슬렁다리입니다. 부항댐인데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갔어. 다 저기던데 뭐 우산들 들고 우비 있고 뭐 막.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우와. 8월달에 왔을 때는 여기 안 왔지만 더워서 거의 엄청 날 거. 오지도 못할 뜨거워가지고.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한테 물어는 보고 있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짚라인입니다. 짚라인. 짚라인 어디 있어? 저기 저 빨간 거. 아, 저거 저거 언니. 저쪽이 저 하늘 넘어가는 거야. 어. 네. 날씨 너무 좋아. 그죠? 날씨 너무 좋다. 이거 봐. 하늘 좀 봐. 너무 이쁘다. 아, 이 출렁다리는 타는 거야, 우리가? 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저쪽으로 해서 저기 저거가 옛날에 산이었는데 물이 댐 만들면서 나무가 저 나무가 예 네, 되게 이국적이죠. 뭐 장박은 온 것 같아. 예. 네, 그 주 저기 청송 주황산 그, 그 주산지 모양 저렇게 돼 있어요. 주산지도 물 많이 샜나 네, 몰라. 네. 아유, 언제 갔더니 물이 네, 빠져가지고 자. 후 좋아 좋아. 그 깨졌어? 아니 저거 필름지. 필름지가 안 가시면은 버스 못 타요. 죽은화사나 가셔야 돼. 하늘이 맑으니까 물색깔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자, 지금 오늘은 부항댐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요. 지금 인산인해입니다. 자, 여기 이쁜 언니는 혼자 셀카 찍고 가시네요. 멋있다, 당장. 너무 좋죠? 아, 공기 좋아. 흔들어봐요, 흔들어봐요, 흔들흔들. 출렁다리니, 그러니까 출렁다리지. 출렁거리는 느낌. 예. 어머. 출렁거립니다. 안 오신 분 없죠? 네. 네, 네. 저희가 맨 꼴찌예요. 쭉쭉쭉. 멋있어요. 무섭다.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물이 많으네. 요. 와, 너무 이쁩니다. 봐봐, 내 거 어떻게 지 언니, 저 보고, 저 이모 크게 체인지. 체인지. 와.
아, 그렇게 찍으니까 잘 나와. 예? 그렇게 이렇게 찍어서 예. 다 나오는 거야. 예. 그렇지, 그렇지. 언니 너무 삐뚤어졌잖아. 어? 이렇게. 아니, 멀리 잡으면 다 나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평 맞춰서. 그 까만 거 눌러. 그거? 응. 오, 좋다. 약간 주산지 느낌이야. 예, 네, 저기,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었나? 그치? 이렇게 찍은 이렇게, 거죠? 이렇게 찍으면 다 나온다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삐트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저거까지 다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 좋다. 저거, 저거, 저거.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이 가을날 봐도 너무 이뻐요. 아니 지금 딱 놀러 다니기 좋네. 네. 오, 저 나무 저거 봐 너무 이쁘죠. 신기해. 여기도 봐 여기 저, 나무들 다 죽었는데도 멋있네. 아, 나 이거 어저께 어디 간다 그거를 금목걸이 안 보이고 요거만 이렇게 내오게 한다고 잊어버리고 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어저께 너무 출렁출렁 모두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 뭘 부서운 대상이 사인님 덕분에 괜히 그냥 주사다 많이 먹어서 어떻게 집에 와서 너무 이쁘다. 저기 보세요. 어저께 많이 먹어갖고. 많이 먹어갖고. 그 호텔에, 호텔부터 가서. 아니, 너무 이제 비싸도 또 언제 가더라도. 골고루 다 먹어. 여기 밑에 봐요, 밑에 봐요. 없네. 물에 잠겼네. 반 동안 앉아서 이따가 먹으면 되니까. 물에 잠겼네. 야, 여기가 김천의 부엉댑니다. 어머 세상에 못 걸어. 근데 또 장난친다고 옆에서 또 흔든다 그러고 여기를 흔들어 봤자야 안 흔들려. 단체로 흔들어야 되는데. 포천에도 오죠 가봤거든 여기. 곳곳에 흘렁자리 하나씩 한 게 있어. 야, 진짜 멋있다. 아까 찍었어. 한 찍어드릴게. 하늘이 장난이 아니야. 하늘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장난이 아니야. 찍어 찍어 같이 찍어. 찍어 찍어. 이리 오세요. 같이 네 분 찍어요. 하늘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하나 둘 셋. 누가 짜신 거예요? 예예. 어, 예쁘게 짰다. 언니가 짰어? 부황 때문에 와볼만 해. 예. 저 몇 번 왔냐. 이렇게 짜면 돼. 수입사로 이거. 아 그러지. 눈 내렸을 때 한번 오고 싶다 또. 겨울이 오면 멋있겠다. 바람 불고 이러면. 나는 여기 김천 13번째 온 거야. 우와. 최고 최고 최고. 너무 자주 왔어. 50을 때마다 오셨구나. 그 전에. 아유. 울기도 많이 울겠네. 여기 부황 때. 이거 봐. 여기 너무 멋있잖아, 언니. 여기. 여기서 찍어 봐. 또 직지사하고 그 핑크물리 거기도 갔다 왔고 또 골프장이 있어 넓은데 그런 데서 고민하면 저는 별로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여기 생일 할 수 있대 그때 왔어요. 첫날 처음 왔어요. 10월 2일 그때 크게 했거든요. 좀. 오픈하기 전이죠. 완전히 서있길 오픈은 그 다음 다음 주에 했고 아 이 포항 때 먼저 오픈했어요? 다음 다음 주에 별로 생일 10월 2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먼저 하고 제대로 오픈식은 2주 후에 했어요. 근데 군대 있었죠 그때 별로. 아니 후진길은 맨 처음에 여기 저 김호중 님이 여기 학교 다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거든요. 아 김천에다 집도 사시려고 여기 여기서 찍어요 찍어요 저기 안으로 들어가 뽀뽀 그 오피스텔 같은 거 지르려고 했어. 아니 여기 옆에 쓰는 거야 이렇게 찍었어 옛날에 옛날에 이번에 말했어 옛날에 안 되겠다 낑겨 낑겨 조금 돌아요 저기 연인끼리 이렇게 아 이거는 네. 오히려 더
햇살은 더워요. 아, 오기쌤이 요새 그래서 활동 못 하시는구나. 오기쌤이 그래서 활동 못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영상 결제가 했어. 원래는 이름 있었어, 있었어. 야, 이거 봐. 여기 언니 여기 뒷자리에서 찍으니까 멋있네. 밖으로. 지금 도토리 많이 죽던데. 요새 도토리 많은가 보다. 자, 도토리 죽는다고. 자, 이제 부엉댐을 다 건너왔습니다. 저 나무들은 여기 댐이 많, 저 밤나무 있다! 저 밤 있다! 밤 사이에 못 자나 보다. 여기 올라가 봐, 언니. 위에. 정자로. 오, 좋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여기 좋아라. 전망대, 뭐, 좋지? 여기서 다 보이네, 저기. 여기서 찍어, 언니. 여기서 찍어, 반대로. 멋있잖아, 다 보이잖아. 그치? 우리 찍어줘야지, 혼자 영상 아, 사진도 다 찍혀요. 사진 찍어요. 와. 안 찍어? 여기 한번 올라와 보세요. 여기 올라가 좋아요? 네, 시원해요. 멋있어요, 경치도 너무 좋아. 여기 앉아서, 언니.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찍어, 이렇게. 오, 너무 멋있다. 다 보이잖아, 이렇게. 시원하게 다 보이네. 우와. 여기 학교, 김천 외고 학교 그런 느낌. 어디가 떠? 이리 얼로 와, 언니. 이렇게 찍어줄까요? 야, 호라님, 나는 찍어. 좋아요. 좋아? 좋아요. 예, 가요. 가요, 가요. 소나무, 너무 멋있다. 이제 다 건너왔어. 너무 길지 않아서 좋아. 이야, 저거 타고 저기까지 가는 거야, 건너편. 저쪽에 있잖아, 또. 이렇게 이 바, 물 건너서, 여기서 빨리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쭉 저기. 이렇게 공 갔는데,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난 지금 딱지생 못한 거. 아, 고소공부증 있나 보다. 심해. 이야, 여기서도 그렇게 보니까 멋있다. 그죠? 나무들하고 같이. 그래, 산은 이렇게 나무하고 도움이 어울리세요. 자, 저 다리를 건너면 물이 많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왔어요. 물이 있어야 돼. 주산지 옛날에 갔더니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이뻐졌잖아. 너무 삭막해. 왜 안 오는 거야?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저 꽃무릇 폈다, 꽃무릇. 응? 꽃무릇. 그 뭐야? 꽃무릇. 저거 빨간 꽃. 아, 자, 그래. 꽃무릇이 있습니다. 요새 꽃무릇의 계절 너무 뜨거워가지고 꽃무릇이 올해는 다른 해보다 늦게 피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꽃무릇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상 부엉댐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